제1회 좋은 일자리 포럼 지정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의 위원장을 지내신 분인데요.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님이 좌장으로 수고를 해주실 것 같고요. 이제 함께할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님. 네. 그리고 한승상 일자리연대 청년대표님.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님, 이지만 연세대 교수님, 그리고 앞서 기조 발제를 해주신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님까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이분들은요, 고용과 그리고 노동 분야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하고 고민해오신 분들이에요.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그리고 우리 경제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남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지금부터 그러면은 앞서 두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 토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체로 이 안전 순서대로 이 지정 토론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우리 이건면 일자리 연대 고문님.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토론 1번 타자를 맡은 이건면입니다. 저도 뭐 일자리 연대 고문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나 지금이나 정부의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어떤 정부든 간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거 굉장한.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 중이고 노동 현장 역시 팬데믹과 우리가 재택근무 같은 이런 획기적인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가지고요. 전 세계가 동일한 시간에 같은 지역에 살며 어떤 회사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글로벌 보헤미안 시대를 우리들은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세계가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시작이죠. 이 급격한 변화를 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과 그 노동 환경은 어떤가? 노동조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 갖고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나아가서 이 다음 세대에서 미래 세대에서 청년들이 대한민국이란 곳에서 살아나갈 환경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은 오늘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내일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학자는 이상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 일자리 연대는 관료 로 오랫동안 하신 분과 학자 이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떤 방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는 과연 내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특히 노동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고요. 오늘 이제 차관님께서 이제 정부의 노동개혁 현황에 대해 쭉 설명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거기에 코멘트를 좀 저는 하고자 합니다. 시작을. 과연 노사법치주의는 무엇이었는가? 다행스럽게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는 우리의 발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해야 할 것을 안 했는가 하는 점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왜 안 했을까 우리는? 당연히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아있냐? 지속성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을 우리는 주시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뭐 했던 여러 가지 노조 투명성, 건설 노조 불법 행위, 외국 인력 쿼터 확대, 이거는 노동 정책의 문제이죠. 이거는 글쎄요. 저는 그냥 민간기업에서 오래 했고 그냥 국민적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노동 행정이죠, 이거는요. 이게 왜 개혁이어야 됩니까? 전에 52시간을 갖다가 어디 국민적 합의를 얻었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영업자 800만의 동의하에 노동시간 개혁을 했습니까? 그 당시 그 개혁이었습니까? 이런 점을 이제는 노사 상호
어떠한 관계로서 협력해야 되느냐는 것보다는 국민은 무엇을 바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화 타협을 누구랑 할 것이냐, 국민과 해야죠. 국민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지난번에 800만의 자영업자와 얘기했습니까? 안 했죠. 분명히 반대했어요. 그들은 어떤 당근을 주고 타협을 해냈습니까? 마찬가지죠. 노사관계도 세계적 수준이 되고 싶다면 물론 행정의 어려움은 차지하고라도 국가적 지향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데 우리는 어떤 노사관계를 갖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쭉 오늘 한번 보시죠. 노동의 질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동의 질이 같습니까? 동일임금을 받아야 됩니까? 노동의 질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미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같은 노동을 해서 같은 임금을 받는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같은 임금을 받기 싫어합니다. 성과에 따른 임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 아이들의 바람입니다. 왜 동일하게 해주죠? 어떤 발상입니까? 이거는 차별성을 인정하거나 차이를 인정하는 행정도 필요한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로의식이 과연 우리가 있는가 하는 지점을 아까 지적해 주셨어요. 근로의식의 문제, 노동생산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는 접목되어야 된다. 노동개혁에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죠. 노동개혁의 범위는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세대가 필요한 노동의 규범을 정하는 글로벌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범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개혁이어야 하고 대신에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는 마일스톤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사회적 이상의 표현, 이것이 노동개혁의 첫 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는 단계별로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노동 규범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경제라고 얘기해서 실제적으로 자유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중잡도 있고요. 제2의 인생의 잡, 제3의 인생의 잡도 합니다. 이모적, 삼모적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 규범에 우리가 맞습니까? 그 규범에 맞게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이런 미래지향적인 행정의 모습이 천명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관계와 노정관계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죠. 한번 싫은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용과 노동. 자, 노동이 열심히 하면 고용이 늡니까? 고용이 늘면 노동이 잘 됩니까? 이질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고용을 강화시키면 노동의 보호를 줄이셔야 됩니다. 노동을 강화시키고 싶으면 고용은 줍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하청업체에 대한 노조, 노사 상생, 하청업체 상생 전략, 임금을 더 부담해라. 그 결과는 어떻게 결국 선의입니다. 그 끝은 무엇이 될까요? 거기서 물건을 사게 될까요?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 하청을 줄까요? 아니면 전 세계 글로벌 세계 속에서 더 좋은 생산성과 더 싼 것을 찾아갈까요? 결국 일자리 줄일 겁니다. 겉으로는 하겠죠. 정부니까. 거기서 아마 뒤로 가게 될 겁니다. 일자리가 최종적으로는 없어지는 결과로 가져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기업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니까요. 그럼 또 왜 기업은 그 선택을 합니까? 전 세계 시장에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만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공공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팔기 때문에 가장 싸고 좋지 않으면 안 사지요. 외삼촌 떡도 싸여 산대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국산을 얼만큼 애용하십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다르게 보고요. 고용은 국가 경쟁력 차원의 인재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곳에 인재, 뭐 반도체, 의사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게 나왔습니까? 도대체 국가 전체 고용 전략이 존재합니까? 어떤 쪽에 어떤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국가 차원의 목표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전면적 개편에 대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년 폐지,
노인 일자리, 우리나라 노인을 위합니까? 노인의 디지털 문명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 저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이나 뭐 폴리텍 이런 데서 재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켜서 시장에 내놓으면 누가 뒤로 갑니까? 위탁형 교육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문형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노인도 일자리가 생깁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걸 가리켜서 쉽게 얘기해서 필요한 곳이 주문형 생산 방식으로 바꿔야만 그 일자리가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짜 노동개혁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도 얘기했죠. 문화산업부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화분들 왜 산업부적입니까? 문화도 파는 상품이 된 거죠.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듭니다. 기업이 부담을 늘리는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어줄까요? 요즘에 하고 있는 기업 옥죄기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기업을 다른 나라로 쫓아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전 그래서 일자리 부총리 정도를 만들어서 고용을 위한 일자리 정책, 고용을 확대시키는 정책, 이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동은요, 노동보호부가 되어야죠.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10%입니다. 90%를 보호해주는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국 10%를 보호하기 때문에 임금이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에 뭐 얘기 나왔죠. 대체근로 허용. 또 하나 있죠. 고용의 유연성, 해고권을 줘야죠. 국민들은 심지어는 공무원의 해고권을 정부가 갖게 희망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짚어서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다운 개혁을 하고 나머지 그냥 행정이 처리할 부분은 행정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어서 우리 한성상 일자리 연대 청년 대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그 처음 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그만 그 자영업을 하면서 이 고용 문제, 노동 개혁 문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일자리 연대에 참여를 하고 지금 현재 청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 토론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승상입니다. 저는 거의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만 직장 생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년이 됐고요. 이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좀 일자리 문제를 한번 조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현재 고용주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도 물론 일자리 문제를 볼 수도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은 고숙련 노동자 공급 부족 현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일할 만한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기업들의 어떤 채용 방식이 좀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숙련도를 맞는 어떤 그 사회적인 기관이 전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대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기업의 어떤 공채 시스템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기업 공채가 사실상 거의 폐지가 되었죠. 대기업들은 이제 일할 수 있는 이제 실제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노동자만 이제 수시 채용을 하는 형태로 이제 채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전에는 우리 회사에서 장기간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들을 이들의 어떤 자산화를 좀 활용하는 형태로 뭔가 채용이 있었는데 이미 저희 세대부터 공채가 점점 폐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지금 취업을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세대부터는 이제 공채라는 단어 자체가 좀 굉장히 어색한 단어가 되었죠. 그리고 뭐 기업에서 이렇게 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어떤 채용 제도가 바뀌면서 실제 또 직장인 이직 횟수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2003학번인데
제 친구들이 지금 대기업에서는 대개 차장 내지 과장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 친구들이 뭐 이렇게 뭐 잡코리아나 이런 데들에서 2020년 뭐 직장인들이 평균 3.1회 정도 뭐 이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제가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하는 연도를 한 15년 정도를 잡았을 때 제 친구들은 이미 3회에 근사한 것 같더라고요. 이직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업 교육을 투자할 만한 유인 동기가 사실 좀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고숙련 노동자, 일을 잘하는 노동자들을 일종의 공공재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부족 현상에 대해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데는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기업들이 현재 지금 당장 일해야 되는 분들을 굉장히 비싼 값으로 모셔가고 있고, 스타트업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용을 하기 위한 어떤 비용 자체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현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장 좀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되게 앞선 선배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추려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좀 겸업을 좀 정책적으로 좀 장려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 요즘에 프리랜서 경제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실제 저희도 컴퓨터 그래픽 회사지만 뭐 파이버 같은 글로벌 그 이제 노동자들을 뭐 온라인으로 채용해가지고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뭐 크몬 같은 국내 어떤 프리랜서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단기간적인 어떤 노동 공백 현상을 극복을 하는데요. 이 긱 이코노미가 큰 트렌드는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우버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제 긱 이코노미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어떤 개념이 됐는데, 운전 면허만 있으면 사실 바로 이 우버의 어떤 드라이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 공급에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긱 이코노미는. 근데 점차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는 좀 전문가 공급으로 긱 이코노미 플랫폼들이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버에서 출발을 했다면 미국의 이제 파이버라는 플랫폼이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등 정도의 숙련 노동력을 공급하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파이버도 어떤 일이든지 $5에 해주겠다라고 해서 파이버입니다. 예, 그래서 $5 year. 그래서 어떤 직업을 의미하는 이 파이버,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크몬과 같은 플랫폼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러한 플랫폼들은 특징이 아주 대단한 전문가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어떤 노동력들을 공급해 준다기보다는 뭐 하루, 뭐 한 달, 뭐 한 두세 달 정도의 어떤 단기간의 어떤 이제 노동력을 좀 공급해 주는 플랫폼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재밌는 게 뭐 미국의 어떤 탑털, 그리고 이제 일본의 어떤 비자스크 같이 고숙련 전문가들에 대한 공급 플랫폼들로 어떤 긱 이코노미가 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내에서 뭐 단순히 스타트업에서 이러한 뭐 유사한 카피캣 모델의 플랫폼을 낸다고 해서 사실상 참여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에 소속되어 있는 일자라는 노동자들이 좀 이러한 겸업에 좀 참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게 되려면 결국에는 어떤 민간에서 어떤 이렇게 출발을 한다 해서는 사실 불가능하고, 어떤 정책적인 어떤 장려라든지 어떤 좀 정치적인 좀 노력, 그리고 어떤 여기에 좀 선행하는 어떤 좀 전문가분들의 어떤 좀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생각하는 좀 노동력 공급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좀 가장 본질적인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육성의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경영자랑 노동자 간 숙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바꿔 말하면 중소기업 하시는 어떤 대표님분들,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분들 사실 굉장히 좀 훌륭하시고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뭐 갑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그 노동 시간이 어떤 또 이제 정해져 있는 문제도 분명히 복합적이고,
또 이직 문제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채용 저는 이제 직원 교육에 대해서 스타트업이나 어떤 중소기업이 인센티브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설령 이 직원들이 이직을 하더라도 실제 사회에 훌륭한 어떤 노동력을 공급한 데 일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뭔가 인센티브 교육 제도를 조금 좀 활용을 하면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니어 전문가분들도 되게 말씀 많이 아까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스타트업이나 어떤 중소기업에 많이 오셔가지고 전문성을 좀 이렇게 좀 이전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트와 어떤 꼰대의 어떤 갈등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제 피지에서는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문성 있는 시니어분들의 어떤 수평적인 업무 참여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러 왔어 난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일이 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문제가 더 많이 있겠죠 사실 제가 예전에 기술보증기금에서 부지점장님이셨는데 퇴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은 회사들의 멘토링을 해주십니다 이거 멘토링 한번 이수하면 그 대출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회사로 한번 모셔온 적이 있었는데 직원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이런 좀 수평적인 좀 업무 참여가 좀 전제가 돼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좀 직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런 좀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직원 교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를 또 제안을 드립니다. 아유 어떻게 말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정도로 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 토론을 해주실 분은 임무송 우리 일자리연대구 운영위원장이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행정을 해오신 분입니다. 자 토론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일자리 전략이라는 화두하고 그다음에 노동 공급 측면의 정책을 한번 제시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 시즌이잖아요. 정치의 계절인데 이제 제 눈에 띄는 모습은 뭐 부동산에 관한 공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워진 분들에 대한 이런저런 재정적 지원 공약들은 많이 보이는데 일자리에 관한 정책 제시는 여든 야든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 감소, 뭐 지방 소멸 또 저성장, 오늘도 여러 가지로 강조되었습니다. 양극화 등의 쉽지 않은 과제들을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일자리에서 비롯되거나 일자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은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도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일자리의 양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제 질도 좀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낮은 문제도 두드러진다. 이게 이제 뭐 경제활동 참가율 또는 노동시장 참가율 뭐 몇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만 아까 고용노동부 차관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과제와 방향에서 아주 잘 드러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들 또 여성들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수준의 경제 선진국에 비해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너무 낮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노동부에 근무할 때 OECD 대표부에 근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OECD에서는 어떻게 고민해 왔는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30년 전입니다. 벌써 1994년도에 OECD에서 당시의 고실업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논의들이 모아져서 마련하는 것이 최초의 잡 스트래티지, 고용 전략 또는 뭐 일자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의 주된 숙제는 실업의 수준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된 정책이 조기 퇴직 제도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실업률을 낮추는 방안이 많이 쓰여졌었습니다만 그 뒤에 한 10여 년 지난 뒤에 OECD 회원국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우리가 해온 고용 전략이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작업을 한 것이 2006년도인데요. 이때 재평가에서 확인된 것은 94년, 95년도에 일자리 전략이 필요했다. 다만 일자리의 양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 문제도 동시에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양과 질 모두를 잡는 정책을 표현한 것이 더 모아 앤드 더 베터 잡,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자 뭐 이런 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또 약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코로나 직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 신일자리 전략, New Job Strategy가 제시되었는데요. 이때의 특징은 일자리의 양과 질에 더해서 굉장히 그 노동시장이 복잡해지고 구성원들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하나의 틀로 담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 해서 제시된 것이 이른바 포용적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클루시브니스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2018년도의 신고용 전략, 신일자리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제가 자료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양질의 일자리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러니까 기업의 애로 해소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자리의 양 문제와 직결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동시장 배제를 방지하고 실업 등 노동시장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 우리가 많이 쓰는 안전망에 관한 정책들이 여기에 주로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시된 것이 변화가 매우 빠르고 변화의 폭이 과거와 다른 메가트렌드라는 용어로도 담기 어려운 큰 변화에 어떻게 하면 대응하고 미래의 도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정책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이 이른바 다양화 또는 포용, 탄력성, 회복력, 우리가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OECD의 30여 년에 걸친 일자리 전략의 변천 과정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에도 매우 유용하게 참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뭐 전통적 접근이라고 썼습니다만 이건 노동경제학에서의 전통적 접근이라기보단 우리 사회에서 주로 쓰여졌던 정책적인 접근 또는 문제인식의 틀이 어떻게 하면은 기업들이 보다 많은 인력을 채용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게 노동 수요 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고용을 유연화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투자나 채용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것은 이른바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 전략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따라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사관계를 합리화한다든지 또는 직업훈련이나 우리 고용센터로 대표되는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다시금 선진화하는 작업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잠재 노동력, 오늘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정책 구상하고 계신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걸 좀 더 과감하게 잠재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청년층에 대해서는 지금 3% 고용 의무제 등등이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제가 그냥 가칭 청년 인턴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만 인턴이 그냥 그 체험형 인턴? 뭐 이런 차원의 인턴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로서의 과도적 일자리라고 하죠. 그 청년들이 제대로 된 원하는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면접 때 양복도 지원해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또 심리적인 지원도 해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이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법틀로 재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특히 오늘도 시녀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 사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또 가지고 계신 역량 측면에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년되면은 마치 1에서 0으로 고용이 끝나야 되는 것처럼 제도들이 설계되어 있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은퇴와 그다음에 사회활동을 병행해가는 그런 제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과 생활을 양립시키자라고 하지만 이걸 시니어들에게 적용해보면은 계속 고용과 그다음에 노후의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0.5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제도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실업급여 타다가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는데 제대로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일도 좀 하고 실업급여도 좀 받으면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대신 뭐 실업급여를 좀 깎아준다든지 깎는다든지 이렇게 아까 우리 한승상 대표님께서도 겸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사회적 지원과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취업 활동하는 것들을 좀 하이브리드로 묶어주는 그러한 제도들도 좀 연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실업급여 제도가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 들어서 조금 그 우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가지고 일부 개선되었습니다만 지금 정년 60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죠. 그러나 저는 달리 봐야 될 것이 나이가 아니라 할 수 있고 의욕이 있으면은 평생 일할 수 있는 평생 현역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일단 실업급여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1단계로 70세로 좀 늘린다든지 하는 식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연금개혁 등하고 같은 패키지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아주 고연령이 되면은 연금이나 실업급여액을 좀 우리 임금피크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조금 덜 받더라도 그 제도적 틀 안에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년 문제는 지금 사회적 대화의 제일 주제로 앞으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좀 매우 신중하고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주제라서 그런지. 그러나 과감하게 최소한 국민연금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개혁 관련해서 지난해 전문가들과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경사노위에서 이제 논의가 이어질 걸로 봅니다만 같은 내용이라 그래도 누구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바라보는가가 크게 다른 반응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소사업주들의 근로시간 경직성으로 인한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비진환 교수님 발제에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특별연장근로 등등의 틀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 문제는 우리 일과 생활 또 저출산 저출생과 관련해 가지고 육아 친화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이 노동자들이 기업들이 좀 자기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운영의 폭을 넓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임금체계라든지 뭐 승진과 같은 성과나 보상체계가 결합된 일본식의 일하는 방식 혁신 제도에 대한 논의도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시장에 있어서 수요 측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일하는 또 일하고 싶어하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그들의 관점에서 고용과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노동 공급 전략이 담긴 일자리 전략을 세 판짜기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종 토론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지만 교수님 그 연세대학교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만입니다. 저는 방대하게 그 배진환 교수님 그 고용 노동 정책에 대해서 통계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 주장해 주신 내용을 전체를 다 토론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한 부분 특히 가장 먼저 말씀하셨죠. 디지털화와 AI의 급속한 진보에 따른 그 미래 지향적인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저는 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같이 일하는 방식의 계획은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은 결국은 과학기술 발전을 결국은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지금 책자에 41쪽입니다. 결국 과학기술 발전으로서 산업 생태계가 변하게 됩니다. 이 산업 생태계의 변화는 결국은 일하는 방식과 함께 일자리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사라지는 일자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유지되는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창출되는 일자리 세 가지 유형의 일자리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정책도 결국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사라지는 일자리에 존재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해서 규제가 과하다면 그 규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동시에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를 제가 연구한 자동차 산업의 예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이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내연 자동차에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내연 자동차에만 전속된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 회사들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전기 자동차 시대에 기술 전환을 통해 가지고 적합한 기술을 습득한다면 결국은 일자리가 유지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다라면 결국은 정부는 보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학 기술 발전이 급속히 진화되는 과정으로 말미암아서 한 시점에서 이 세 가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유지 정책, 보호 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되니 공장형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이 창출형 일자리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현재의 노동법이 창출형 일자리에만 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러면 보호되어야 되는 공장형 시대의 노동법이 유효한 영역은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일자리 결국은 과거대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실질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생성형 AI 부분이죠. 발표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인간이 반복적으로 하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영역까지 지금 기계가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웹툰 그리고 창의적인 미술품까지도 생성형 AI가 지금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의 노동법이 과연 그 영역까지도 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다시 제가 그 예를 들고 자동차 산업으로 되돌아가 보면 내연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관련 부품 제조회사 제가 1차 밴드를 다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892개가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를 다 했어요. 892개 부품 회사 중에서 전기 자동차가 되면 이 부품 회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부품 회사가 234개였습니다. 3분의 1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품도 373개 중에서 191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금 3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서 33%에 해당하는 9만 9천여 명, 약 10만 명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 시대에서 본인의 기술을 재연마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존재함과 동시에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전기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배터리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ICT, 그리고 AI, 신기술 개발이 실질적으로 또 존재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입니다. 사실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계산은 편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창출되는 일자리는 계산이 거의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파생 기술이 발생해서 어떤 파생적인 일자리가 생성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경제학자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라지는 일자리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1차 산업혁명 때 루다이트 운동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제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는 생성된 일자리 더 많았던 부분이죠. 그럼 더 많은 일자리가 생성되게끔 이 노동 시장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노동법이 과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들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문 42쪽 제가 저희 슬라이드 8쪽이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그림으로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 그 삼각형을 교차해 놓는데 붉은색 범주 일자리죠. 그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에 익숙한 근로자들은 새로운 전기 자동차 관련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결국 기술 공백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이와 같이 기술 공백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분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와 전기 자동차 시대에도 공용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리스킬링을 한다든지 업스킬링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본다면 바람직한 지금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오신 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전기 자동차 시대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신규 근로자 일자리를 육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노동 정책이 노동 규제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영역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과연 현재의 노동 환경이 과연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은 새로운 기술에서 나오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육성하는 데 과연 적합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서 창출되고 유지되고 사라지는 뭐 전환되고 유지되는 일자리를 동시에 다 커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동법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치를 넘어서는 자치의 영역으로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이중노동시장 문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문제, 이와 같은 이중노동시장 문제는 새롭게 창출되는 영역에까지 그대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영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청년층 분들에게 기존 기술에 익숙한 일자리에 가라? 안 갈 겁니다. 새로운 게 창출되는 일자리, 신기술 쪽의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일자리에는 고령 인력들이 회사를 떠나고 나니 구인난에 허덕이게 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청년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창출이 되지 않으면 또 구직난이 계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령화 이슈 그리고 저출산 이슈와 함께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전통기술과 출현기술 간에 새롭게 창출되는 기술이죠. 둘러싼 일자리 정책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청년 중심으로 일자리를 편다면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적합한 노동시장 환경을 법제화가 아니라 자치화로서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배재난 교수님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축적을 해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이죠. 우리 지금 세판을 짜자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반드시 이것만큼은 이 정부에서 이 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그 중심으로 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자료는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분들 일자리연대 전문가분들 의견도 취합을 했는데요.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전달을 못해드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유인물로 그냥 한번 읽어주시고요. 저는 그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청년 CEO 분이 지적해 준 장기 지금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 확보가 능력 있는 숙련 근로자 확보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업들이 대기업의 경우는 뭐 좀 많이 남아 있겠지만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 근속 요인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했다가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기면 금방 이직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그 근로자를 교육훈련시킬 유인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교육훈련시켰더니 딴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 근로자들은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으면 보상을 해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공형 임금은 적절치가 않아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 연공 임금이 좀 오래 근무하고 기다려야 나중에 많이 주겠다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능력 발휘하게 하려 그러면은 그때 능력 한 기여한 만큼 보수를 해주는 그 제도가 필요. 그러니까 임금 체계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또 제가 보니까 요새 우리나라에서 기업 내부에서 교육 훈련 유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업한테 계속 근로자들 교육 훈련 시키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기업 밖에 제대로 근로자들을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숙련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훈련 시스템을 아주 강력하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현장 중심의 질 수준이 높은 그런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 그게 없으면 공유자원이 비극이 되어버리겠죠. 그다음에 그 어르신 분들이 이제 빨리 퇴직하는 경우에도 아까 여러분들이 고령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요인이나 길이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고급 숙련을 갖고 있는 나이든 근로자한테 청년 근로자를 같이 함께 일하게 하는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지만 교수님이 AI 관련해서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 다보스 포럼에 나와 있는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AI 생성형 AI를 포함해서 AI에 관련해서 지금 비극적인 얘기는 지금 현재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근로자 중에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돼서 일자리가 없어진 근로자는 지금 보고가 별로 되지를 않고 아마 어떤 분야에는 이 AI 생성형 AI가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만 지금 보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산업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있는 노동자, 그 다음에 경영자 이 사람들의 견해와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그 노사정 대화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그 기능도 여기하고 연결해서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대화에 참여하실 분들이 노동자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 현장에서 기술과 관련되는 그런 노동 전문가, 그 다음에 경영 전문가, 기술 전문가 다 대화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이런 변화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가 제대로 분석되고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죠. 그 다보스 포럼에서 제일 경고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되면 취약한 근로자의 타격이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AI가 어떻게 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각국의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유사한 고령화율 수준에 있었을 때의 정책을 참조해야 된다. 그것도 참고하고요. 다른 분들 말씀도 적극적으로 참조하겠습니다. 다른 기회 발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